이게 뭔 일이래? 눈이 엄청 많이 옵니다. 안녕하세요, 압구정 시골집입니다. 압구정 시골집 요즘 조금 초심을 잃은 것 같아요. 예전에 되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웃들하고 좀 상생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찍었었는데 그동안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러한 컨텐츠를 좀 찍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.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알아. 아니 왼손이 하는데 오른손이 어떻게 몰라. 다들 알아야 좀 이렇게 같이 좀 실천할 수 있는 거지. 일단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폭설이 내렸더라고요. 밤새 지금 보면 엄청난 눈이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저는 그냥 뒀다가 우리 직원들이 출근하면 직원들한테 시켜도 되거든요. 근데 직원들 출근 시간이 크리스마스 때 손님을 받는 시간하고 똑같잖아요. 그러면 손님은 정리가 안 된 차를 타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제가 급하게 좀 눈을 치웠고요. 밖에 있는 제 차의 눈을 치우려고 이렇게 나와 보니까요, 이게 사람은 시야를 좀 늘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따가 좀 기온이 상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면 얼면은 치우기가 너무 힘들거든요.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. 어깨가 너무 아파서 고개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눈이 엄청나게 쌓인 우리 이웃들의 차량들을 본 거죠.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차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. 나머지 차량들이 눈이 맞았다면 그 시간을 허비하고 힘들게 눈을 치웠어야 되는데 요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차들의 눈이 안 맞았기 때문에 제 차량을 치우면서 기왕에 우리 이웃분들 아침에 출근하기 쉽게 유리에 있는 눈이라도 좀 치워드리려고 합니다. 출근하거나 크리스마스 때 나들이를 갈 때 눈을 맞으면서 아이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제 차부터 좀 이게 뭐 봉사를 하고 뭘 하고 좋은 일을 해도 일단은 내 가족, 내 몸 그게 더 우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을 희생해서 뭐 본인은 이렇게 했는데 뭐 남의 차부터 하자 뭐 그러는 사람들 계실 텐데 그렇게 하면요 오랫동안 못합니다. 일단 내가 중요한 거지 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남은 서비스일 뿐이지 내 인생에. 근데 오늘 제설 안 하나? 오늘 다 쉬시나? 요 정도만 치워놔도 금방 녹거든요. 눈만 안 오면 어차피 하는 김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이것도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나온 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 차는 다 치웠고 우리 여기 우리 가게 앞에 세우신 요분 차의 유리창 정도만 좀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정성스럽게. 아니 근데 크리스마스 때 사실 올해는 제가 아무것도 못했거든요. 너무 바쁘기도 했고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다던가 누군가한테 웃음을 만들어주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. 또 그런 면이 있으면 또 이 대신 잇몸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이렇게 하면 서로한테 굉장히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. 이걸 제가 몇 년 동안 썼거든요. 여기가 굉장히 그 극세사로 돼 있어서 기스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차가 많기 때문에 유리창밖에 못 해드려요. 이게 오늘 기온을 보니까 해가 비치기 시작하면 상온으로 바뀌더라고요. 3도인가 4도까지 바뀌면 이 눈이 지금은 이렇게 부스러지지만 녹기 시작하면 얼음이 돼가지고 그때는 완전히 헤나 같은 걸로 박박 긁어야 되거든요.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요 정도만 작업을 해놔도 아침에 어디 나들이 가시거나 그럴 때는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. 근데 주변에 차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대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좀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예전에 굉장히 이런 많은 컨텐츠들을 하다가 좀 중단시킨 이유도 있어요.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. 제가 이런 거 올린다 그래서 대통령 표창 받는 거 아니거든요. 어디 뭐 정부에서 상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. 근데 저는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실 뻔하신 분을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린 적도 있고 음주운전으로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그 운전자가 갇혀 있을 때 유리창을 깨려고 시도하고 구조를 한 적도 있고 기분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. 영상으로 담지 못하지만 평범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외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한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절대 한 걸음도 뒤로 뺀 적이 없거든요. 방금 한 걸음 뒤로 뺐네. 뭐 하려고 이러냐 저러려고 그러냐.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. 기본적으로 유튜버의 역할은 순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알리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
뭐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,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저는 입이 싸고 군자답지 못한 모습을, 소인배적인 모습을 담고 있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행했을 때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것들이 전해지거나 확장됐을 때 더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니 근데 눈 안 온다 그랬는데 일기예보가 완전 실시간 예보야. 실시간 예보 봐봐요. 벌써 녹기 시작하죠. 기온이 올라가니까 내 차보다 더 소중하게 하고 있습니다. 기스가 나지 않게 내 차보다 더 소중하게. 이 녹으면 얼어버린다고. 근데 이거 약간 되게 엄청 상쾌하다. 그 남들이 운동하지 않을 때 나 혼자 나와가지고 조깅 했을 때, 그리고 샤워하고 나왔을 때 약간 그 쾌감이 있어요 지금. 아 근데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나? 저희 옛날 그 강원도 춘천에 살았을 때 저는 아버지가 군인이라 군인 아파트 살았었거든요.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정이 되게 많아요. 같은 직업군이 같은 아파트에 몰려 살다 보니까. 그럼 눈이 내리면은 우리 아버지는 꼭 남들의 차까지도 다 같이 밀어주시고 출발하곤 하셨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잘 살아가고 좀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군인 아버지의 영향. 일단은 카메라가 너무 방해되니까 제가 먼저 할 일부터 하고 카메라를 좀 켜겠습니다. 우리 택시기사님이 이거 열어놓고 가셨는데? 안에 눈 다 들어가는데? 이거 전화를 해드려야 되겠다. 왜 우리 홍 박사님 챌린지 있잖아요. 홍 박사님 챌린지처럼 자기 본인 차 눈 치우다가 시간 남을 때 저 같은 백수 그죠? 남의 차 이렇게 눈 치워주는 그 챌린지, 틱톡 챌린지, 유튜브 챌린지 했으면 좋겠는데. 야 큰일 났다.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이쪽이 보여. 이것도 요령이 붙으니까 진짜 쉽네. 이 경험이 쌓이는 거야. 와 배달 진짜 엄청 고생하신다. 지금 이 날씨에 배달 건당 한 2만원씩 줘야 되지 않나 진짜로? 여, 2차까지 마무리. 2차까지 마지막이야. 크리스마스에 나들이 가실 때 나 입장 바꿔보면 나 같으면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크리스마스 때 그래도 한 건 하는구나.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완전 장인이야 이제. 눈 치우기 장인. 이거 봐, 싹 마무리하는 거 봐봐. 싹 마무리하는 거 봐봐. 아니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합시다 합시다. 이 거지 같은 성격 여러분들 성공했습니다. 지금 카메라를 끄고 집중해서 그런데 한 2시간 동안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저희 그 골목에 있는 이웃분들의 차량들의 눈을 전부 다 털었습니다 지금. 아니 지금 나 지금 50 말이 아니야. 지금 눈에 보이는 차들은 전부 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 와, 아니 근데 내가 훨씬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오늘 나는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거든요. 이게 진짜 바쁘게 살다 보면 이래. 손톱 자라는지 모르고 머리카락 자라는지 모르고 날짜 가는지 몰라요. 나는 오늘이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내일이 크리스마스래요.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차량들을 다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. 이제 날씨가 조금은 따뜻해지면서 해가 뜨고 있어요. 그래서 해가 뜨면은 눈을 치워놨기 때문에 녹기 시작할 거예요. 근데 지금 제설 작업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나들이객들이 많을 텐데 지금 보시면 아 나도 진짜 또라이다 또라이. 눈에 보이는 아 힘들어. 모든 차들을 작업을 했습니다. 왜냐면 한 대라도 빼놓고 하면은 좀 많이 섭섭해 하실까봐 차 전부 다 여기까지 작업을 했고 지금 요쪽 골목으로 보이는 차, 요 차는 제 차고요. 어차피 오늘 갈 데가 없어가지고 빼지를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차들을 다 작업을 했습니다. 따뜻한 성탄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돼. 제가 반대편까지 다 해치웠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이웃분들이 내 옷 꼬라지 보니까 내 옷 꼬라지 보고 내가 한 거 알고 되게 고맙다고 많이 하고 가시네요.